자, 심즈4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자, 윌로우 크릭이랑 마을이 워시스 스프링스라는 그 장소가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부지나 클릭하세요. 입주할 새로운 가족 만들기. 이게 너무 그 부유하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아, 이게 동네에 선택하는 거구나. 건축, 기타. 건축을 하면 집을 건축하는 건가? 아, 이건 그냥 내가 건축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아,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그 검소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지를 선택을 합시다. 입주자가 있는 집을 클릭하여 화면 오른쪽 아래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가족 만들어야 되는데? 나 캐릭터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야, 이거 아니야. 자, 캐릭터 어디 가서 만드냐? 입주할 새로운 가족 만들기. 전 지금 돈 같은 게 개념이 있는 건가? Minarsko? Huh? Tukinik Sephoim? What a cheat day. Quaxenas Vopea? Alupaz? My Alupaz? 이게 딱히 뭐 이렇게 만져갖고 만들기 귀찮으니까 랜덤으로 만듭시다. 뭔 짱구같이 생겼고. 오! 오! Check it up now! 어, 이거 랜덤 은근히 괜찮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컨셉만 잡아놓고 내 체형만 바꾸면 되잖아, 그죠? 리보세 이셰. 아하, 페나야. 이 뭐야? 이준호 아니야, 이준호? 얌빠라, 씨익. 어, 얘 잘생겼는데? 그죠? 아. 어, 얘 좀 잘생겼는데? 화장, 액세서리, 모자. 이거 저기가 없나?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페이스 페인팅. 액세서리, 목걸이, 귀걸이 등등등등. 얼굴, 머리 모양. 이거 왜 수염? 아, 수염 여기 있구나. 수염이 너무 거지 같잖아. 수염을 좀 멋있게 해봅시다. 근데 왜 다 이 모양이냐? 어? 야, 잠깐만. 이거 얼마 전에 은퇴하신 분 아니야, 이거? 어? 너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얼마 전에 은퇴하신 분 같은데? 어, 좋은데? 어, 나 마음에 들어. 약간 체격을 좀 더 붙이고. 아, 펠리파. 아, 그래요? 그게 되나? 머리를. 야, 없잖아. 그런 머리가 없는데? 없어. 없어, 없어. 아, 그런 머리가 있으면 좋았는데. 나 좀 그 간지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없네요. 뭐야? 왜? 야, 이거 왜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되돌리기 없어? 잠깐만. 야, 이거 되돌리기 없어? 되돌기? 실행 시도. 어,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지금? 어, 깜짝이야. 어, 개 깜짝 놀랐네. 앗, 핫핑크라니. 야, 이 정도면 굉장히 꽃미남 아닙니까? 그죠? 어, 이 정도면 굉장히 꽃미남인데? 그죠? 어, 나 이거면 만족할 것 같아. 자, 야망 고르기. 역시 야망은 사랑이지. 연애 중독자, 영혼의 동반자. 자, 우선 결혼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합시다. 컨셉이 사랑과 전쟁인 만큼 그렇게 잡아주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 자, 일단 낭만주의자, 낭만주의자를 갖고. 어, 속물? 야외 활동선으로 미치광이 덤벙거림. 깊은 관계 회피는 안 돼. 가족 중심적으로 하면은 안 되지 않나? 그럼 얘가 완전 저 나중에 좀 저기 할 텐데. 야비함. 다른 우정 어린 포옹을 할 수 있다. 의리 특성의 다른 힘과 어울리며 자신감을 얻고 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활기를 얻습니다. 와우 비치 버브트 래피. 게으름, 먹보, 물질주의자. 물건을 제때제때 구입을 안 하면은 슬퍼진대. 이건 돈 못 벌면은 개 똥망 되는데 그럼? 승진을 못하면 짜증을 낸다. 낮은 품질의 사물을 비판할 수 있고 저속한 TV 프로그램을 지려야 하며 같은 특성의 심적 가치 있을 때 자신감을 얻는다. 야외 활동을 할 때 행복해진다라. 아, 좀 별론데 이거? 응, 아, 이거 별로 안 내켜. 난 역시 사악한 게 어울린 것 같아. 사악하고 의리는 있지만 사악하면서 낭만주의자야. 그리고 결혼을 굉장히 하고 싶어하지. 캬, 이게 웬 쓰레기란 말인가. 남해 박 남해. 이 가족을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플레이를 시작하세요. 자, 우리 가족의 이름을 골라야 됩니다. 가족의 이름. 루이 윌리엄스 주니어 남의 셋째 딸의 조카의 친구 집. 아, 이거 너무 좀 그런가? 이거 이름 뭐라 가지? 남의 내 집. 자, 아니다. 이게 이 가족의 라이브러리를 저장하려면은 일단 가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생은 한 방. 좋아. 인생은 한 방 가족이 이상합니다. 뾰로롱. 일단 들어가. 야, 집 진짜 구리다. 이게 왜 이거 저기에서 그런가? 이거 왜 이동이 안 될까? 요즘 할 수 있는 게 뭐야? 다른 심에게 키스하기.
적을 만들기. 심을 클릭하고 적으로 선언하기를 선택하세요. 야비함 차교 행동을 하여 관계 레벨이 떨어지면 이 상호작용이 해제합니다. 자, 일단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 이 다 어디 갔냐? 아, 이 저 어르신한테 장난치면 안 될 것 같고. The samba. 친밀한 소개. 달려. 자, 이제 얘를 일단 꼬셔 보도록 하죠. 자, 바로 로맨스로 가도록 하죠. 로맨스. 손등에 키스하기. 오, 마담. 헤이, 마담. 어? 아, 초면에 좀 그런가? 알았어, 알았어. 그럼 초면에는 약간 사탕 발림의 소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어, 싱그린지 붙자, 일단. 너 싱그림? 창피함 떴다. 어색한 대화 때문에 쥐구멍을 찾고 있답니다. 싱글입니다. 싱글, 싱글. 됐어, 됐어. 자, 자기 비하적인 농담은 아니지. 어, 친밀함을 일단 표시하도록 하죠. 자, 하루에 대해 묻기. 일단 제 목표는 빨리 결혼을 하는 겁니다. 직장이야, 천천히 얻어도 돼. 야, 저기 20분을 가네. 오래 가네. 고함치 기분을 하루에 대해 묻기. 야, 이거 다 이쪽으로 가야 되네. 알아가기. 빨리 알아갑시다. 특성을 알아듣. 어, 얘도 낭만주의자다. 같은 특성이죠? 근데 그게 좀 그런 게 있나? 외모 칭찬하기. 너 열라 이쁨. 아, 짱임. 자, 의리 있는 친구들과 어울림. 야, 일로봐. 야, 일로봐. 야, 아직 가면 안 돼. 얘네 집을 어딘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얘네 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끌린다고 고백하기. 야, 준아 따라가 봐. 사라졌네. 아, 이게 자꾸 그 내 캐릭터 중심으로 가려면은 나도 모르게 저기 하게 되네. 자, 일단 지금 상태를 좀 봅시다. 상태는 지금 다 뭐 멀쩡하고, 어, 이게 전화기에서 얘랑 계속 친분을 한번 유지해보도록 하죠. 자, 전화로 노가리를 좀 까고. 어, 남해는 컴퓨터, 태블릿, 모션게임기, 휴대폰으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기술 획득. 야, 누가 게임 BJ 아니랄까봐 이런 걸 바로 습득해 주시는데. 오케이. 자, 그럼 놀이 같은 거를, 아, 기술이 있구나. 기술. 비디오 게임. 그럼 여기에서 비디오 게임, 뭐야. 심의 감정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씻는다고? 왜 벌써 씻지? 아, 위생 들어오셨네. 자, 심리는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악취가 심하대요. 지저분한 무드렛을 없애려면 샤워기를 클릭하거나 스스로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켜보면, 녹색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무드렛이 해결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욕구 패널 열기. 직업. 낯선 곳에 살기 시작한 온심이 생활비를 버는 최고의 방법. 청구액을 지불해야 한다. 직업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자, 일자리를 일단 구해볼까요? 근데 일자리 구하는 것보다 이게 좀 그런데. 일자리. 기술 전문가, 범죄자, 엔터테이너, 요리, 화가, 우주비행사, 비밀요원, 문인. 일단 시간을 좀 체크하도록 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돈보다 약간 그 시간대를 보고선 하는 게 더 좋더라고. 범죄자는 일단 밤 5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네. 몇 시간이라는 거야? 시간당 9달러, 9심 주니까 되게 조금 주는 거네? 기술 전문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얘는
일만 해야 될 것 같고 9시부터 5시까지 이것도 좀 괜찮은데? 요리 4시부터 1시까지 화가 9시부터 5시까지 8시부터 5시 7시부터 3시 일찍 끝나는데? 야 이거 일찍 끝나는데 이걸로 갈까? 근데 너무 돈을 조금 번 준다 비밀 요원인데 뭘로 갈까요? 어떤 게 재밌을 것 같습니까? 나 약간 좀 엔터테이너 쪽으로 좀 가는 게 재밌을 것 같지 않냐? 뭘 더 요원? 비밀 요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죠. 근데 이게 직업은 별 상관 없잖아 솔직히. 직업을 가진 심에게 승진을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가 주어진다. 승진을 하면 급료도 오르고 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최정상에 오르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직업 아이콘 위로 커서를 가져 승진 조건을 알아보세요. 심은 야망을 통해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며 강력한 특성을 통해 저마다 개성을 갖게 됩니다. 야망 패널 영혼의 동반자 키스 10번 성공하기 2번 하기 이거를 해야 영혼의 동반자 클리어가 되는 건가 본데 사랑의 아마추어 아 1번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자 보상 오 이런 것도 있어? 이용 가능한 포인트 100 아 야망 변경도 가능하다. 자 지금 15시간 후에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거고 심의 특성 시몰로지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 특성 이건 좀 아까 내가 골랐던 거고 모든 심들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습니다. 작은 가방 열기 뭐야 이게 배회하는 좀비 책인가 봅니다. 생활 모드에서 드래그하기 테이블 위에 책상으로 끌어가듯이 다른 심이나 사물을 직접 아이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도 부지에 있을 때나 똑같이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다. 어 그래? 그럼 굳이 이걸 내려놓을 필요가 없었잖아. 한번 읽어보자. 컴퓨터를 사와도 놀 데가 없는데? 아 그냥 이거 저기지. 자 일단 그러면은 아니 이게 아닌데? 건축 모드 어디 갔어? 건축에서 컴퓨터로 일자리,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것저것 인터넷도 하고 재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야 일단 내가 좀 즐겨야 될 거 아니야? 거실, 식당, 서재, 컴퓨터 야 이거 컴퓨터야? 이건 TV지? 슬라블렛? 태블릿 같은 건가 본데? 중급 돈이 4,000원 밖에 없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4,000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아 이거 뭔 똥컴이야 이거. 문인 직업군 레벨 2에 해제된답니다. 지금 사용 못하고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1,400원짜리 그냥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살까? 그래 아직 아니야. 이게 지금 본 것도 없는데 지금 뭐 무슨 수로 저기 하겠다는 거야? 채널 고르기 로맨스 채널 넌 지금 어? 사랑병이 걸린 아이야. 자 일단 욕구 좀 볼게요. 다 멀쩡한 것 같고 지금 출근 시간 12시간 남았고요. 이거 말고 그 사람의 감정 그거 표시해주는 그게 없나? 어? 이 분홍색은 뭐지? 유혹적? 다른 심과 사랑 나누기 벌써? 잠깐만 이제 취소하고 너 왜 자냐? 피곤하니? 아 반 이상 떨어졌구나. 어쨌든 이제 지금 출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출근 시간이 낭만주의자 특성 가벼운 유혹을 즐기는 경향이 있으며 낭만적인 행동을 더 자주 시도해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 직업 좀 봅시다. 지금 2시간 후에 출근이니까 얼른
요리를 합시다. 팝팝팝팝팝팝팝. 띠딩띵띵띠디디디딩. 요리 기술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자, 허기는 일단 채워지고 있고요. 바로 이제 출근할 시간인데? 58분 남음. 옷은 거의 자동으로 갈아입지 않나요? 야, 똥똥똥똥똥똥똥! 똥! 싸워야 된다, 역시. 식후엔 바로 이제 일을 봐주고. 손 닦고? 잘했어. 자, 이제 출근합시다! 왜 이렇게 근데 자동이, 이게 다 자동이냐? 자동을 좀 끌 수 있는 방법 없나? 너무 자동인데? 그리고 쟤 출근하면 나 이제 뭐해? 내가 이게 심점에서 제일 궁금했던 건데 쟤 출근하고 나면 나 이제 뭐 해야 돼요? 작업은 쉬는 날밖에 못하는 거야? 이때 뭐 해야 돼? 혼자 있고 싶어요. 24시간 동안 사교 행동하지 않기를 성공했답니다. 자, 일단 집 구조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나 이 구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지금. 이렇게밖에 못 봤구나. 되게 피곤하게 바꾸네. 이거 컨트롤 그 방식 바꾸는 거 있잖아요. 게임 설정 조작 심즈 3 카메라 설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새로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왜 심즈 3 하지 않겠어? 아, 이게 더 편하네. 야, 근데 이거 너무 위치가 애매하다. 집이 너무 가난한 것 같아. 최대한 가운데를 좀 비워봅시다. 자, 그리고 이 집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둘이 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딱 위치다 놓고. 이 TV도 원래 이렇게 누워서 봐야 꿀잼 아닙니까? 난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래픽적인 건 그렇게 많이 달라진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집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기능별 아이템. 침대, 의자, 탁자, 쇼파 등등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일단 지금 돈이 없어요. 거지입니다. 일단 제 퇴근하도록 기다려보자. 이게 안 좋아. 제 퇴근할 때까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출근 시간이 길지 않은 거를 찾았던 거거든요. 지금은 거지입니다. 개 거지 깽깽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힘을 꼬셔갖고 키스를 하고 저 야망 빨리 이뤄야 돼.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마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지금 여기 없어서 볼 수도 없네. 얘몇 시에 퇴근하냐? 3시까지. 자, 이제 거의 퇴근 시간 다 됐습니다. 퇴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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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한다잉. 곧 퇴근합니다. 옵니다, 옵니다. 칼퇴근입니다, 칼퇴근. 자, 띵동. 오케이. 야, 칼퇴근. 자, 7분밖에 안 됐는데 집에 도착했어요. 겁나 빠릅니다잉. 자, 일단 지금 너희 상태가 어떠니? 자, 일단 배를 채우자. 작업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배를 채워야 돼. 일단 빨리 배를 채우고 씻고 뭐 이것저것 한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걔 위치를 좀알수 있는 그 방법이 없나? 갤러리 말고 월드맵을 어떻게 해보지 이게? 월드맵 보는 방법이 뭐였니? 월드맵, 월드맵. 아니, 이게 집에, 어떤 집에 누가 사는지 그 아는 그게 있잖아요.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건가?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부잣집 여자를 빨리 꼬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내 인생 최대 목표야. 재빠른 인생 역전. 아, 그럼요. 얼른 부잣집 딸내미를 꼬셔야 돼. 그리고 걔와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재산을 반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제일 급한, 급선무야. 전화. 그렇지, 그렇지. 바로 받아야 돼. 얘가 지금 1차 목표란 말이죠. 전화 안 받은 거니? 잡담하게. 왔어, 왔어, 왔어. 다른 심과 어울리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모두가 남들과 교류를 해야 하니까요. 좋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야, 안 돼, 안 돼. 야, 잠깐만. 아, 미친놈, TV 그만 봐봐. 갔어. 아이씨, fuck. 야, 다시 전화. 아야, 다시 전화해. 어디 갔어?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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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 전화 어디 갔어? 전화 어디 갔어? 현지 부지에서 놀자고 부르기. 너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고 갈래? Vip swabitabe, tharb thenik, nopai, yano borb, freenip. 이거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거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야. 발굴하기도 있네. 이거 이래서 지금 돈을 벌수 있는 그게 아니야. 자, 일단 오기 전에 깔끔하게 샵, 빠른 샤워하기. 우미누 루메 아 저게 로또일 수도 있잖아. 활기참. 얘안 오는 건가? 서비스 이용하기? 아, 피자 배달. 아, 저런 게 있구나. 아, 옛날에도 있었지. 게임하기. 야, 게임은 똥 싸면서 해야지. 핸드폰 게임은. 어리버리하네, 좀. 얘왜안 오지? 그냥 전화하는 게 없나? 놀러 와, 우리 집에 놀러 와. 제발 놀러 와줘. 자, 윗몸 일으키기. 지면을 클릭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기를 선택해 보세요. 심들은 활기찬 상태일 때
운동? 윗몸 일으키기. 자, 빨리빨리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합시다.